바다는 오랫동안 비밀을 간직해왔습니다. 역사의 거친 소용돌이 속에서도 물밑은 더없이 고요했고 잠들어있던 그날의 기억은 온전히 우리를 기다려왔습니다. 잊혀진 고대의 보물을 찾아 물속을 탐험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강과 바다를 누비는 조금 특별한 고고학자, 수족문화재 발굴조사 전문가를 소개합니다. 수족문화재 발굴이 한창인 탐사선, 동료들의 도움을 받으며 잠수를 준비하는 이분이 수족문화재 발굴조사 전문가 오경정 학예 연구사님입니다. 사실 저도 육상 발굴을 공부를 했었고 육상 고고학에 관심을 가지고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요. 우연찮게 선배님의 권유로 인해서 이러한 수중 고고학의 세계가 있다는 걸 알게 됐고요. 2007년부터 우리 연구소에 입사를 해서요. 지금까지 10년 동안 수중 발굴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태안 대섬부터 태안 마도 그리고 군산 야미도, 현재 진행하고 있는 진도 명량 대청로 해역까지 굉장히 많은 다수의 우리나라 수중 발굴 현장에서 조사를 진행한 바 있습니다. 문화재 발굴은 땅 위에서만 이루어질 거라 생각하곤 하지만 물에 잠겨있는 문화재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침몰한 배나 그 배에 실려있던 물건들, 물 아래 잠긴 도시와 항구 등을 수중문화재라고 하는데요. 오랫동안 고요한 물속에 잠겨있던 수중문화재는 보존 상태가 몹시 좋아서 훌륭한 역사 연구 자료가 됩니다. 이런 수중문화재를 탐사하고 발굴하는 이들을 수중문화재 발굴조사 전문가라고 합니다. 태안 앞바다에서 건져올린 난파선에서는 예술적인 가치를 지닌 도자기는 물론이고 종이 대신 글을 적어두는 데 사용됐던 목간, 쌀이나 콩 같은 곡물에 심지어 젓갈까지 발견되곤 했는데요. 생생한 역사가 깊은 바닷속에 고스란히 잠들어 있었던 겁니다. 육상문화재와의 큰 차이점은 일종의 타임캡슐 역할을 하게 되는 겁니다. 배부터 시작을 해서 그 안에 선적이 되어 있는 뭐 도자기라던가 아니면 선원들이 사용하던 그런 용품까지, 거기다가 목간이라는 게 출수가 되게 되면 당시의 화물 발송인, 그 다음에 수취인, 그 다음에 그 시대상을 반영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내용들, 심지어는 간지, 그래서 당시 연도까지도 거기에 쓰여져 있습니다. 그야말로 획을 하나 그어주는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지금까지 역사적으로 정립이 되었던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일거에 뒤바꿀 수 있는 굉장히 큰 역할을 했었고, 앞으로도 이 발굴 성과들에 따라서 그런 식으로 큰 역할을 하게 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수중문화재 발굴 조사 전문가가 하는 일, 그 첫 번째, 철저한 예비 조사. 수중문화재 발굴 조사의 첫 단계는 매장지를 찾는 예비조사입니다. 수중문화재의 매장지는 고대 문헌에서 힌트를 찾아내기도 하고 어민의 제보를 통해서 단서를 얻기도 합니다. 지금 새롭게 그 제보가 온 지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쪽으로 그 수중문화재들이 있는지 확인차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팀장님하고 우리 이호근 점사님은 두 분은 지금 일단 혈도로 이동을 해서 좀 탐사를 좀 해주시고 잘 찾아주십시오. 열심히 발품 팔아서. 그리고 우리 쪽 같은 경우는 65구역 10라인 일단 한번 진행을 해보시죠. 소중한 수중문화 유산 보호에 앞장설 것을 서약한다. 서약한다. 안전하게. 수중문화재 매장지로 예측되는 곳이 발견되면 다각적인 방법으로 예비조사가 진행되는데요. 문헌이나 제보를 통해 얻은 정보가 진짜인지, 정말로 가치 있는 문화재가 물속에 자리잡고 있는지를 살펴보는 건데요. 이번에 수중문화재를 수색할 곳은 임진왜란 당시 이순신 장군이 13척의 배로 올돌목의 특성을 이용해 일본의 배 133척을 물리친 진도 명량 해첨로 부근. 어떻게 유물들이 좀 찾아지고 있습니까? 아직 나온 건 없어요. 아, 오케이, 확인했습니다. 사전 조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바로 그 망망대에 아무데나 들어가서 조사를 할 수는 없습니다. 때문에 다중빙 음향 측심기를 활용을 해서 해저면에 어떤 식으로 저질이 형태가 이루어져 있고 어떠한 지점에 이상체들이 감지되는지 사전에 미리 탐지를 하고요. 그 이상체가 확인되는 지점을 중심으로 장비 탐사를 통해서 확인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본격적으로 잠수 조사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수중 고고학을 하는 우리 수중 발굴 조사원들 같은 경우는 그러한 기본적인 운영 방법들까지도 다 숙지를 하고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처음 사전 조사부터 시작을 해서 최종적으로 완료되는 시점까지 모든 과정에 대해서 일단은 다 파악을 하고 있는 것이죠.
탐사 장비로 이루어지는 예비 조사가 충분하지 않을 때는 직접 물속에 들어가 현장을 살펴보기도 하는데요. 물속에서 하는 위험천만한 작업이라 전문 다이버에게 맡겨도 되지만 수중문화재 매장지 조사 확인을 위해 꼭 수중발굴 조사원도 동행해야 합니다. 예, 지금 잠깐 물속에 들어가서 확인할 내용들이 좀 있어가지고 제가 직접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수중문화재 발굴 조사 전문가가 하는 일 그 두 번째, 잠수 발굴 능력. 어떻게 보면 조사원이라는 것은 조사를 할 수가 있어야지 되는데 바닷속에 들어가지 않고서는 수중 발굴을 할 수가 없습니다. 배 위에서만 보는 것은 그야말로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그래서 물속에 직접 들어가기 위해서는 당연히 잠수 기능도 필요하고 그다음에 그 물속에서 발견되는 여러 가지 유물들, 보선박들에 대한 기본적인 식견도 갖추고 있어야지만이 수중 발굴 조사를 진행할 수가 있는 거죠. 수중문화재 발굴조사 전문가가 사용하는 마스크식 잠수 장비는 배 위에서 공기를 직접 공급해 시간 제한 없이 잠수가 가능합니다. 여기에 CCTV 카메라와 조명, 수중통신 기능까지 갖추어 있는 만능 잠수복이죠. 이제 본격적인 수중문화재 발굴 작업이 시작됩니다. 수중조사 발굴 작업 환경은 결코 만만치 않습니다. 좁은 시야가 앞을 가로막는 것은 물론이고요. 물속에는 늘 다양한 위험들이 도사리고 있기 때문인데요. 신속하고 정확한 조사와 발굴을 위해서는 탄탄한 작업 계획이 필수입니다. 우선 효율적인 작업을 위해 그리드를 설치합니다. 그리드는 발굴 지역을 격자 모양으로 구분해 작업을 체계적으로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구역 표시의 한 방법입니다. 그리드가 설치되면 어떤 지점을 먼저 발굴할지 결정하게 되죠. 수중문화재 발굴조사 전문가의 일 그 세 번째, 폭넓은 고고학적 지식. 수중문화재 발굴 작업의 상당 부분은 오랫동안 문화재를 덮고 있던 진흙을 걷어내는 재토 작업입니다. 문화재가 파손되는 일이 없도록 신속하면서도 정교하게 이루어져야 하죠. 마침내 오랫동안 바닷속에 잠들어 있던 문화재가 제 모습을 드러냅니다. 수중문화재는 매우 조심스럽게 다루어야 하는데요. 수백, 수천 년 동안 물 안에 있었기 때문에 물 밖에 나가는 순간 순식간에 파손되어 버리는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유물의 종류에 따라 저마다 다른 방식으로 조심 또 조심해서 물 밖으로 인양합니다. 드디어 물 밖에 올라온 수중 문화재들. 얼핏 평범해 보일지 모르지만 매우 큰 의미가 있는 것들인데요. 지금 이 숟가락이 발견이 됐다라는 것은 이 인근에서 선박이 침몰을 했다는 의미가 되는 것이고요. 배의 규모까지도 짐작할 수 있게 해주고 그다음에 배의 규모에 따라서 당시에 수도로 이동하던 그런 물품들이 얼마나 중요한 물자들이었는지도 대변을 해줄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숟가락이 출수가 됐다라는 것은 수중 발굴에서는 굉장히 그런 의미 있는 그런 유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인양한 수중 문화재들은 문화재 복원 전문가들에게 넘겨져 복원 작업을 거치게 되는데요. 복원 전문가에게 보내기 전까지도 섬세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발굴된 수중 문화재들은 다양한 역사 연구의 밑바탕이 됩니다. 대한민국 최초의 수중 문화재 발굴인 신한선 프로젝트부터 해상 실크로드의 실체를 밝혀낸 태안 마도 수중 발굴, 임진왜란 당시 치열했던 전투의 흔적을 건져낸 진도 오류리 발굴 프로젝트까지 지금도 바닷속에서는 수중문화재 발굴조사 전문가들에 의해 문화재 발굴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총 석점의 보물도 제 손으로 직접 발굴을 했거든요. 첫 번째는 그 태안 대섬에서 발굴을 했던 두꺼비형 벼루가 있고요. 그다음에 태안 마도 2호선이라는 선박에서 발굴된 매병과 죽찰 이렇게 세트로 해서 그 두 점이 매병 두 점이 이렇게 보물로 지정이 됐는데요. 매병을 당시에는 준이라고 불렀다는 것과 참기름이라든가 꿀을 넣어서 이동을 했던 용도로 사용을 했다는 것도 밝혀졌거든요. 앞으로도 이러한 보물들은 바닷속에서 많이 발견될 수 있을 만한 여지가 충분하기 때문에 기대들을 가슴에 안고 계속 조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수중문화재 발굴조사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박물관이나 미술관 등에서 문화재 복원 분야에 대한 지식과 경험을 쌓아야 합니다. 그 후 수중탐사 발굴 관련 능력을 겸비해야 한다고 하네요. 깊은 물속에 잠들어 있던 세월의 보물을 찾아 잠수해 들어가는 바다의 인디아나 존스. 푸른 바닷속 멋진 모험의 세계가 여러분의 도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